아, 여러분,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재밌자고, 좀 이런, 그, 좀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뭐, 특히, 미신부 같은 경우는 전적 데이터가 아예 없이, 아이디를 급조해가지고, 여기를, 저격하러, 아, 우리 팀을 저격하러 들어와서 좀, 아, 좀 비매너 플레이를 해가지고, 지금 게임 진행이, 사실 이런, 저급한 플레이를 보려고 방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게임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복을 하니까 두 명이 반대를 하는데? 아 정말 거기에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접속 종료를 하자니 이건 또 같이 들어온 팀원들에 대한 또 매너가 아니고, 아, 이거 나는 캐리다 하면서 이거 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아, 안타깝네요. 자, 일단 항복을 했는데 좀, 아, 누가 반대를 하는데 자꾸? 네, 정말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하시면. 아, 예, 일단. 일단, 서렌더가 나와서 다시 게임 진행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진짜 나중에 벌 받아요, 여러분. 모쿠자가 갑니다. 예, 착하게 삽시다. 자, 아무튼 어쨌든 그, 원활한, 모쿠자의 플레이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캐리가 쏜다 당첨자 발표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죠.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LOL 캐리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확인하고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끊은 다음에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아이디 까먹었어? 네. 자, 여기 빨리 아이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생방송 중에. 그러니까요. 예. 또. 암호문호 플레이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그 블루를 돌고, 예. 현도를 안 가면서 동시에 그, 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 쪽으로 다 선택을 했잖아. 예. 그럼 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단 템도 전부 템으로? 예. 템도 이제, 템은 일단 첫 템은 선파이어를 가요. 선파이어를 가고 이제 나머지는 마방템. 자 지금 네 됐습니다. 모쿠자와 함께하는 이 제대로 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도 뭐 암흑으로 플레이를 할 거야? 일단 봐야겠어요. 아 아까 그 사람은 없네요. 참 다행이네요. 자, 이번에 좀 웬만큼 정상적인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암흑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보여드려야죠 왔는데. 자, 지금
시온이 미드 같죠? 에이피션. 알리 서포터. 지금 우리 팀이 웬만큼 지금 조합이 갖춰지고 있고 원딜만 딱 있으면 과연 정상적인 픽을 할까요? 자, 원딜만 이제 원거리 딜러만 있으면. 정상적인 픽이 나왔네요. 네, 아주 괜찮은 픽이. 네,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 봐요. 뒷말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스카너를 원하는 분들도 또 그렇게 많네요. 스카너요? 하긴 요새 대세가 스카너다 보니까 요새 뭐 대회 같은 것도 보면 다 스카너가 베인이거나 약간 너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다라는 거? 네, 너프를 최근에 당했는데도 너프를 당한 후에도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죠. 가르... 대박이다! 방금 게임하면서 우리 팀이었던 그 아까 리신하고 그 팀이 지금 상대 팀으로 갔어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거는 또 투스마이트 거기다 이블린까지. 저를 저격한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제 정글에 계속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상대 팀의 비정상적인 조합은 괜찮아요. 우리만 정상적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위험하다는 거. 가렌이 세거든요 1렙 때는. 그렇지. 네. 이게 아마 제가. 우리가 느끼기로는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렉갱을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거기다가 뭐 이블린 또 은신까지 되니까 알리까지 있고 이거 블루 지역에 우리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네, 근데 저희 편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부탁을 해봐야죠. 네. 자, 저격을 노리고 들어온 팀입니다. 일단 팀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어. 일렉갱을 올 것 같아서 거의 뭐 그 일렉 때 가장 강한 챔프 중에 하나가 가렌이죠. 예. 나랑 놀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렌이랑 대적할 수 있는 챔프가 이제 갱플랭크. 그렇지. 예, 그 두 개가 이제 1렙 때 가장 센 챔프죠. 찾아보자. 지금 보니까 이블린 보였고 이블린. 네, 보였어요. 지금 전부 1렙게. 가렌으로 스마이트까지 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크자만을 노리겠다는 거. 블루 스마이트 해가지고. 전방되었습니다. 뭔가요? 이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 혹시 여기 보시면 여기 말풍선 표시가 있거든요. 가렌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예. 여기 짐의 영토다. 자, 이블린의 모습에 보였기 때문에 일단 초반 처음이 제일 중요해, 그지? 예.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한 4렙까지만 버티면 제가 이기거든요. 와도 누구든 네. 마음속에 악마가 살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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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너무 티나게 오죠? 집 군주자 제왕이라. 이제 뭐 저 정도면 오케이. 예. 네. 그래도 이블린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아무무 모쿠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형님 이제 빼셔야 됩니다. 하드리쉬를 해줬습니다. 이블린. 예, 역시 있었네요. 그래도 먹었지? 예. 오케이. 누구 피를 빨아줄까? 그래도 여전히 그 우리 모크자를 저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초반. 네,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는 나서스 같은 탑이야. 나서스 혹시 로테인가? 아, 로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전판에도 나서스가 아, 전전판이죠. 리진 할 때. 일단 가랭이 절 노리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좀 했어요. 그 아무무 같은 경우 6렙 전까지는 어쨌든 갱킹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도 그렇다고 갱을 안 하면 안 되고 팀을 위해서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줘야 되고 네,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 돼. 상대편이 뒤로 빠지죠. 근데 정글러 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면 좋지만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성공하면 예. 좋지만 굳이 성공을 안 하더라도 얼굴 한번 비추고 인사해주고 가는 게 예 그 차이가 엄청 커요. 아, 상대 팀에게 좀 압박감도 주고. 가린이 안 보이네요. 열심히 정글을 진짜 돌고 있나 보네 정사적으로. 자, 뭐 어쨌든 우리 조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나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서스가 있긴 하지만 나서스 한번 압박해 보세요. 지금 제가 왔거든요. 오케이. 야, 요거 해주면 이렇게 슬로우가 걸리죠. 보스트 뺐네요. 한 대 더. 잡았다. 과연 나이스. 이게 바로 이 정글러와의 호흡입니다. 그죠? 예,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아, 하이파이브. 오케이. 예. 자, 이게 정글러와 어떻게 갱킹을 하면서 잡아내느냐. 요 플레이입니다. 제가 이그나이트까지 걸었고요. 그, 요거 있죠? 요 스킬. 제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게스트가 오니까 게스트 중심으로 가는구만. 오! 아우, 힐 썼어. 잡을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이제 가렌 정도는 이제 안심하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가렌 정글이 아, 일반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네. 있긴 있어? 없죠. 아, 없어? 그리고 가렌 정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렌은 라인에도 없어요. 한때는 그 가렌이 네. 탑의 패왕이라 불리울 정도로 아 정말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탑에서조차 안 보여요. 네. 부시에 있죠, 부시에. 그 왜냐하면 이제 카운터가 너무 많아. 네. 갱플한테도 카운터를 당하고 그리고 밀리 캐릭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돌격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렌이 이제 후반에 좀 약간 잉여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저쪽 가렌이 거의 망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상대 갱킹에 대한 부담감 없이 나서스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탑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계속 기세를 이렇게 그렇지 예, 탑은 한번 그 1대1에서 키를 따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격차 좁히 진짜 힘듭니다 특히 상대팀의 가렌 같은 경우가 있게 되면 더 쉽죠 자, 오늘 나는 캐리다는 모쿠자의 아무무 정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려 왔어? 이거 지나인데? 제가 갈게요, 형님. 오른쪽, 오른쪽. 큐 한 번만 날려주세요. 그렇지. 야, 이게 바로 이게 정글러와의 라이너와의 어떤 그 궁,
호흡 아니겠어요? 호흡, 그치? 다 죽을 뻔 했는데. 진짜. 사랑스럽다, 목구자. 그쵸. 정말 게임하면서 속 터지는 정글러도 있지만, 이렇게 호흡 잘 맞는 정글러 보면 친구 추가하고 싶죠? 너 왜 친구 추가 안 해줘, 나? 왜? 제가 아이디를 몰라서 막내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형님이랑 친척하고 싶다 했는데 안 밝혀졌어? 네, 자기만 알고 싶다고. 아, 난 막눈에 막눈만의 남자 있나? 네, 좀 위험하네. 자, 어쨌든 이 블라드미르 같은 경우는 요즘 아주 그 뭐 로테의 챔프이기도 하지만 2AP가 또 갑자기 유행하면서 네 2AP 조합 유행하면서 이제 딜탱이 많이 오는 탑에 많이 섭니다. 네. 찾아보자. 뭐 탑에 별 챔프가 나가요. 뭐 카사스도 가고. 그치. 예, AP 뭐 럼블도 있고. 캐넨도 가고. 네, 캐넨도 가고. 블라드미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AP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성을 방어 20일 찍고. 아, 예. 공격에 9 찍어가지고 좀 이 탱키한 형태로. 흡혈이 그러니까, 워낙 좋아가지고 예, 블라디가 AP지만 이제 흡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빵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마스터리를 이제 그렇게 방어 20을 찍어도 되게 효율이 좋아요. 여기 이브가 있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브가 이건 뭐죠? 왜? 야, 아니, 가린이 블루목 다쳐보고 겁먹고 플래시오 탔어요. 자, 이제는 상대 정글러가 전혀 무섭지 않은. 네. 자, 우리 아모모. 아, 왜 이제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아, 아까 당한 게 있어가지고. 이 블라드미르 같은 게 또 좋은 게 쿨감 효과죠? 네, 그게 쿨감이 하긴 아무마하고 있는데 블라디 물어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아니, 말을 하면서 게임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진짜? 네. 아, 너도 느끼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지금 너프가 된 거거든요, 쿨감이. 네. 근데 지금 그런데 예전에는 Q를 막 2초 만에 한 번씩 썼어요. 자. 어, 또 여기 호흡이 잘 맞아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조합이다 보니까. 자, 이게 땅굴 파는 거, 이게 땅굴 파는 거. 우리 부시 속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라인을 밀고 있을 때 이거 많이 선택하죠. 자, 좀만 나와라.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라. 일단 저도 탑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가렌도 왔어, 가렌. 가렌도 오네요. 싸우자. 저도 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냥 고. 가렌이 플래시가 없거든요. 저를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브까지 한번 하죠. 오케이. 라인을 밀어주세요. 저. 오케이. 자, 다이브가 뭐냐면 타워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적 챔프를 잡아내는 그것을 이제 다이브라고 합니다. 어, 일로 빠지는 거다, 쓰다. 눈치챘지, 세 명 있다 보니까. 아, 못 잡겠는데? 우와! 와, 아동이 당했어. 빠르네요. 이게 아이템이 되게 빨리 나오셨어요, 이게. 보통 이제 AP들이 이제 마법사의 신발을 많이 가는데 예, 이 블라디 같은 경우는 이제 쿨을 감소시켜주는 아이오니아 장화를 많이 갑니다.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거의. 알았어. 우리 저
저 이블린은 뭐하고 있지? 이블린은 사실 고인 챔프죠. 네. 보기 힘들죠. 이거는 심에서도 보기 드문. 그치. 심에서조차도 외면받는 챔프. 네. 특히, 고르면, 욕먹거나 리포트 당하거나, 네. 이그노어 당하는. 네. 욕먹는 사유가 이블린을 픽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으로. 네. 그럼 왜 그래? 이블린은 정글 안 되나? 안 될 건 없죠. 근데, 왜 저렇게, 외면받는 이유가 뭐야? 외면받는 이유요? 그냥 단지 이블린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네, 그냥 이 자체가. 이게 그리고 원래 이게 일러스트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그 전에도 좀 못생겼어요. 근데 지금 또 일러스트가 새로운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너무 외모.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아니야? 아니, 이게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블린이. 근데 뭐 크자 그런 얘기 약간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제가 이블린보단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바뀌었는데 성형 수술은 실패했어요. 저기 뭐지? 요리도 있는데 이거. 다른 이블린이 저를 이건 나 가고 있긴 한데. 보세요, 저 버틸 수 있어요. 실도 있어 나. 네. 이제 이게 없어서. 아, 이건 좀. 야, 이거 빠지냐? 싸우지, 2대인데. 가렌은 왠지 잡고 싶어. 네, 얘는 잡아. 저 잡아놓을게요. 대박. 제가 중간이 있어도. 얘는 잡고 죽겠습니다. 와. 잡았어, 결국? 네. 악을 무찔렀어요. 저분 왠지. 이블린도 왔는데? 나서스까지 왔네? 이블린을 잡았다. 나이스. 이것도 한번 잡아 나서스. 여기 빨리 오셔야 킬을 드시는데. 킬을 드셔야 되는데. 나 좀 먹고 싶은데. 명색이 나킬인데. 캐리를 못해. 아, 그리고 아무무가 왜 선파를 가는지. 일단 아무무가 W 스킬이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죠. 이게 주변 데미지입니다. 이렇게 울면 이렇게 주변에 데미지를 줘요. 퍼센트로. 근데 선파에도 데미지가 있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아이템인 거지. 예, 그렇죠. 태양 불꽃 망토. 그 AP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아무무. 예. 그건 어때? 별로 추천하진 않는데 일단 개수가 높긴 해요, 아무무가. 개수가 높아서 LP 개수가? 예. 근데 아무무가 정글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템이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서게 되면 만약에 데스캡을 뽑는 경우 한 20분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정글을 두면서 데스캡을 뽑으려면 한 30분? 그렇게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여기 가렌이 또 있네요. 아무무 정글은 그 라인은 안 되나? 네? 라인 쓰는 거 라인이요? 또 잡았어요. 라인도 안 될 건 없는데 포지션이 좀 애매해? 애매하죠. 그러니까 1인 타겟 스킬이 Q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망토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무가 이제 보조형 챔프라 보니까 이제 1대1은 좀 나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탑솔 측에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서포트 하기에는 또 자 1분 후에 따라 이렇게 광고 평소 때랑 똑같이 가는 거지. 오늘 따라 이렇게 자주 가는 느낌. 자 아무무가 캐리하고 있네요. 네, 5킬 0데스 2어시로 라이너들보다 CS를 많이 챙긴 아무무입니다. 야
네, 일단 광고 보고 올게요. 환영합니다. 아니,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나도 킬 좀 먹자. 어? 아, 킬을 못 먹었어. 예,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캐리다인데요. 나는 캐리다요? 예, 나는 킬 킬하고 싶다 진짜. 나는 캐. 리그 오브 레전드 인비테이셔널. 운명과도 같은 리벤지 매치 EDG MIG 8사 퀴즈가 이끄는 북미의 강호 CLG 중국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 월드 엘리트 세계 최강 최강 플레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인비테이셔널 4강 Sometimes you just feel tired Feel weak When you feel weak Till the lights go out, till my legs give out, can't shut my mouth. 자, 지금 뭐 우리 그동안에 광고 보는 사이 1킬 또 했습니다. 아무무가. 야, 정말 아무무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저럴 때나 좋은 줄 알았지.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모크자가 하는 아무무니까 이렇지. 챔프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 해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보면 자기만의 또 플레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아무무 근데 이 나서스가 완기를 한다면 포탑을 파괴. 저에겐 FF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서렌더. 어? 전 저희 브랜드하고 블라디가 잡았어. 5대2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야, 글로 도망가지? 가렌을 잡아. 역적이야. 알았어. 가렌을 잡아라. 저도 쫓겠습니다. 이제 한 방에도 쫓으면 안 되지. 어. 죽었다. 예. 아, 경험치를 못 모았네, 대신에. 쟤 바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게 지금 20분이라서 제가 이게 템이 많이 안 나와도 다 같이 이제 가면 잡을 수 있어요. 갑시다! 보통 그 아무래도 이제 정글러가 네. 그 역할이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그 조율하는 전체적인 네. 팀의 어떤 그 경기 운영을 조율하는 네. 리더격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바론을 잡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 보통? 바론을 잡는 타이밍은 일단 상대방과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 오히려 또 큰 격차가 벌어졌을 때 네,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서로 뭉쳐서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싸움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두 명 이상 죽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마음 놓고 발언을 가는 거예요. 수적으로 위에 있거나. 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 역전이 가능한 게 이 발언 버프라서. 네. 일단 이블링의 스틸 노렸는데. 뭐지? 저 이제 미드를 내죠? 오케이. 예. 나도 이제 한타를 해야지. 자, 아무무의 장판궁이 과연 몇 명을 낚을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이 아무무 플레이 하면서 어떤 쾌감. 네, 그게 다죠, 아무무의 쾌감. 다섯 명 다 걸리면 정말. 네. 아, 가렌의 저 도망다니는 스킬은 저거 무시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네. 그리고 저희가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기 빨라요. 그래서 타워를 그냥 쳐도 돼요, 미니언 없이. 자, 궁을 제대로 걸어야 이 아무무가 장판을 제대로 쓰면요
이 저의 어떤 그 스킬과 연계가 돼가지고 진짜 큰 데미지 줄 수 있거든요. 난 지금 쓴 거는 페일이죠. 실패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역시 바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죽는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론 버프라는 게 모든 능력치를 올려주다 보니까요. 이 한타 때 불리하던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 네, 굉장히 좀 큽니다. 버프만 있는 게 아니고 팀 전체에게 300골드. 그렇지, 그렇지. 이게 통산 1500골드. 그렇지. 자, 게임은 여기서 끝날 것 같네요. 아, 나 이런 암호 처음 만나봐. 암호가 요새 거의 없죠? 안 보여. 네, 형님이 플레이하시면서도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암호만 하는 사람을 못 봐서. 그거 오히려 더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챔프에서 어떤 그런 느낌보다 남들이 외면하는 챔프로 뭔가 명성을 떨친다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그게 또 힘들어요. 왜냐면 남들이 많이 하는 챔프는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안 하는 챔프는 보고 배울 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 하는 집 봐. 진짜 트롤. 이거 리포트 감이야. 그지? 네. 자, 저도 우리 모쿠사 선수의 캐리에 힘입어서 와, 데스 없이. 나 데스 없어요? 어. 진짜 놀랍다. 형님 방송 보시면 맨날 나 이런 경기 처음이야 지금 나 캐리에서. 지금 레이저랑 싸워도 이길 것 같아 내 마음은. 아 진짜 아 모쿠자와 함께한 이 모쿠자의 아무모의 진수를 맛본 경기. 나는 캐리다 사상 처음으로 이 모쿠자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데스 없는 한 번도 죽지 않고 캐리에 동참한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적응 안 돼 이런 분위기. 나는 항상 심해에서 허우적대는 게 내 그 모습이었거든. 아 너한테 이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정말 좋았는데. 이 암호는 왜 안 합니까? 암호 하세요. 암호만 하셔야죠. 하라고 해봐줘. 네. 아무무 좀 칭찬 좀. 아무 좋은 챔프긴 한데 근데 제가 공약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큽니다 여러분. 네 제가 공약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참조하시고 많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셨죠? 어디에? 온게임내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나는 캐리다 게시판에. 야 들으셨죠? 나는 캐리다 게시판에 우리나 대표급 정글러 이 외면 받고 있는 아무무의 공략법을 이 뭐 룬이라든가 스킬트리 아이템 요 정도만 올려도 되거든요. 이거를 나는 캐리다 게시판에 이 모쿠자가 올려준다고 합니다. 나도 보고 배워야지. 정말 그게 크거든. 네. 왜냐면 실력은 안 되지만 아무무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모쿠자가 올렸다고 하면 나도 배우고 싶을 것 같아. 자 우리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게 자 시간의 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모쿠자는 정글 말고 라인을 서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봤어? 라인이요? 그래서 욕심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라인을 쓴다면 어디? 라인을 쓴다면요? 막눈을 잘 노리고 싶어요. 탑! 탑 한번 해봐.
아 지금요? 어, 탑 한번 해봐. 기회를 주시는 거. 어, 탑 한번 쳐봐. 영광이네요, 이런 자리에서. 야, 겐툴! 가장 기본적인 챔프로 할게요. 어? 아, 나 이거 서포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나 서포트 하면 쥐약인데? 꼭 유로 스타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네. 한데. 서포터라. 문도 한번 해볼까? 문도 서포터? 문도요? 나쁘진 않죠. 자. 아, 그래도. 나 오늘 그 캐리한 만큼 이기는 경기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포트를 한번 해볼게. 정상적인 서포트요? 어. 소라카. 소나. 자, 가봅시다. 자, 잭스 정글, 라이즈 미드, 그리고 대회에서든 개인적으로 이 탑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기 해봤어? 탑으로? 아니요, 한 번도 못해. 최초입니다. 정글러 모쿠자가 탑 라인의 그 실력은 어떨지, 그것도 지금 갱풀을 선택했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근데 상대팀이 니달리야. 아. 망했네요. 자, 모쿠자의 탑 갱플의 실력을 한번 보자고요. 아, 근데 상대팀의 조합이 아, 지금 잘 된 건 근데 니달리. 왜? 막는 니달리 하잖아요. 어. 제가 니달리 잡으면 이제 막는 꺾는 거죠. 그런 기분을 느끼겠다. 네. 아, 근데 상대 조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스카너 정글. 스카너가 왜 좋냐? 좋은 이유. 좋은 이유요? 일단 슬로우가 2초에 한 번씩. 그렇지. 무한 슬로우라 그러죠. 예, 그리고 울티는 제압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제압을 해요. 그리고 끌고 가요. 골목길로. 그렇지. 네. 궁이 너무 좋지, 궁이. 그리고 쉴드. 그러니까 모든 스킬이 안 좋은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1인 타겟뿐만 아니라 전체 타겟이죠. 근데 심판사의 협곡에 오신 그런 어떤 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외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외모. 외모요? 근데 왜 스카너는 외모 받지 않는 거야? 요리 같은 애들은 외면 받잖아. 그렇게 센데도. 라인전이 좋은데도.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외모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외모는 이블린이 가장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성까지 이블린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이게 베이스가. 정갈이든 뭐든 상관없이? 네, 상관없어. 자, 아, 이쁘죠? 그 외모 얘기 나온 김에 이쁘죠? 예. 나 외모 순전히 외모 때문에 이 챔프 한 거야 지금. 예, 혹시 순전히 외모 때문에. 아니 이상형이 있으면 챔프 중에서 롤 챔프 중에서 이런 여자. 아 이런 여자. 이런 나쁜 여자. 막 승질내는 거 봐. 이런 여자 좋아요. 괜찮은데요? 예,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소나 스킨이죠. 예. 아, 그리고 아리 같은 스타일. 아리. 그 얼마 전 그 해외 그 여성 챔프 가운데 1위로 뽑혔죠? 아리가 추천. 네. 저 근데 질 것 같아요. 왜? 천하의 모쿠자가. 아, 좀 정글할 때 자신감이 넘쳤는데. 자신감이 없어? 네, 라인 하니까 또. 수그라드네요. 이럴 때 한번 라인 해보죠. 언제 해봐. 연습할 땐 정글러만 해야 되잖아. 뭐야?
저 트리스타라가 피가 많이 빠져서 왔어. 아, 좀 아깝네요.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골렘을 먹고 왔는데 피가 너무 빠졌어.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깔았네. 그러면 저희판 정글이 잭스네요. 잭스 참 어때? 잭스 이번에 그 새롭게 리뉴얼된. 제가 라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잭스로 그냥 어떻게 패치가 됐나 하고 이제 커스텀으로 파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예전보단 그렇게 나아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탱킹까지 했는데 지금은 탱킹 한 명이 다 사라졌어요. 잭스가. 예. 네, 그래서 정글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정글은 좀 탱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글에는. 아. 오히려 그냥 탑에 쓰는 게 낫다. 네. 오, 베인 겁이 없어. 어때 지금 니달리랑 할만해? 네, 할만하긴 한데 갱플도 꽤나 강해서. 근데 네. 킬 따기는 어렵지 니달리라서. 근데 원래 니달리가 갱플 카운터라서. 근데 니달리가 상성이 없잖아 딱히. 근데 그 막눈이 나와서 정말 오히려 더 유행시켰던 진짜 많이 했거든 니달리 사람들이. 처음 어, 나 이제 말하다 죽겠다. 아, 나도 야 동시에 죽었어. 아, 저희 좀 잘 맞나 봐요. 어, 우린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우리 듀오 랭이나 랭 게임이나 한번. 너 탑 쓰고 나 정글 돌고. 네. 응? 야 죽어도 같이 죽냐 어떻게? 저희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어, 암튼 니달리가 갑자기 또 사라졌어. 니분도 사라졌다라기보다 막 선택하진 않더라고. 그게 보니까 2AP 때문이야. 맞아요. 어, 2AP 때문이야. 진짜. 오, 잠 깼는데? 그랬지? 아. 니달리는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니달리랑 어? 무서워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야. 못 잡으니까. 니달리랑 싱드는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진짜. 니분도 그런 것 같아. 니분. 아 이거 부끄럽네요. 지금 모쿠자랑 나랑 우리 팀의 이데스가 단데 그 이데스가 모쿠자랑 저예요. 팀에 좀 미안하네. 아, 벤 집에 가지. 니달리가 너무 무서워요. 무섭지. 특히 이제 또 그 쿠거펌으로 또 변신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지옥이죠. 갱플하고 뭐 맞질도 막 하고 그러던데. 네. 자 우리 잭스 형님께서 갱을 얻으셨기 때문에 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죽는다. 괜찮아 괜찮아 난 서포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죽어도 우리 팀원이 상대를 네. 잡아주면 되는데 네. 나만 죽었어. 형님이 못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밖에 없다. 네. 제 AD가 잘하면 소프트도 살리거든요. 베인이야. 아. 저기 학살 중입니다. 어,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 아. 야. 오케이. 어디 있었어? 야 숟가락 얹었구만. 어? 아니죠. 갱풀이 내가 봤을 때는 숟가락 얹는데 최고야. 아니에요. 카서스랑. 솔직하게. 예, 카서스는 이제. 글로벌 궁이 네. 이 숟가락 얹는다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아, 피 보고. 예, 숟가락 얹어 킬 따내는 거. 갱풀은 근데 좀 운이 따라줘야 돼요, 이게. 전 운도 좋은 남자죠. 자. 진짜 서포 못한다. 아, 내가 생각을 너무 못한다. 근데 서포터가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지? 네. 어? 이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정글러는 정글만 하면 되고. 그렇지. 탑은 탑만 하면 되는데, 서포터는 다 봐야 돼요. 벌써 끝났어? 아, 방송 종료 1분 전이래요, 여러분. 아, 네, 정말. 형님이랑도 게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난 목구자 너랑 하니까. 막론, 클텐 다 필요 없어. 네가 최고인 거야, 그쵸? 어. 너한테 처음 캐리 받아봤거든. 나까지 같이 캐리하는 그런 게임 나와. 자, 방송 종료 후에 미공개 영상은 옴게임 내 홈페이지에서 나옵니다. VOD로. 과연 이 어려운 경기를 캐리해서 이길 수 있을지는 예, 확인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그리고요. 2월 6일 월요일 날 나는 캐리다 시계연의 특별 게스트는 저를 처치했습니다. 미안하다. 니네 팀의 라이벌 MIG의 로코도코 선수와 함께합니다. 야 이건 여담이지만 로코도코 선수가 이지지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종이 일본전이라는데. 어 무슨 말이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원래 로코 선수랑 막는 선수가 EDG를 창단했어요. 오. 근데 로코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팀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MIG에 있는 거죠. 아, 그게 이렇게 갈려서. 네. 야, 이거 로코도코 선수 한번 오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네. 야, 그런 비밀이, 그런 태생이 있었구나. 자, 그리고요. 내일이죠? 금요일. 오후 7시에 LOL 인비테이셔널 글로벌 4강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팀들이죠. MIG, EDG 그리고 CLG와 WE팀의 명경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겠지? 우리나라 이기죠? 아 그리고요. 아까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저희가 좀 매끄럽지 못한 방송을 보내야 드려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게 좀 진행을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고맙다. 오늘 목구자. 예.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나키를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형님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스타 시절부터. 그래서 근데 봤는데 동료 형 같아요. 아 진짜? 네. 난 너 동생 같아 그냥. 아 그래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고 이제 좀 정글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수가 적다 보니까 저도 뭐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어요. 아 저도 참고 자료가 있어야 뭐 하는데 그래서 정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모쿠자가 정글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 이제 또 서로 정글하겠다고 아까처럼 스마이트 다 들고 트롤핑 나오겠네요. 예 나오겠네요. 아 기대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